운동 배우고 돈도 안 내실 것 같은데 근데. 하체를 보여주는데 어디까지 바지를 올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몬스터짐 오티 받으러 왔습니다. 네, 전현득입니다. 저희가 진짜 영상 오랜만에 올라오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PD님 이제 코로나 걸리고 저 아프고 네, 뭐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한 달이 지나갔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촬영을 하는데 또 저희가 아무나 부르고 이제 촬영할 수가 없죠. 또 귀한 손님을 모셨어요. 우리나라 피지크 3대장 중에 한 명 조정현님을 저희가 오늘 모셔보고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FBB 프로 피지크 선수 조정현입니다. 누구신가요? 네, 뭐 딱히 로크핏 대표. 네, 로크핏 대표. 지메어 로크핏 대표입니다. 뭐 요즘 뭐 많이 보이죠 그 뭐야 데드볼캡? 네, 데드볼캡. 네. 여성분들이 많이 써주셔서 또 이제 M 사이즈 작은 사이즈도 만들었으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합을 이전에 굉장히 많이 뛰셨어요. 그렇죠. 많이 뛰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네. 결혼을 하고 약간 네. 이제 방황을 하다가. 방황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프로쇼로 데뷔를 했는데. 네. 첫 대회는 조지고. 첫 대회는 조지고. 두 번째 대회는 이제 감을 좀 잡아가지고. 이번에 6월 19일이죠? 네, 6월 19일. 6월 19일 이제 몬짐 프로쇼가 열리는데. 뭐 어떠신가요? 네. 진짜 목숨 걸고. 진짜 목숨 걸고. 조정현님 하면은 딱 이제 눈에 띄는 부위가 있죠. 가슴. 사람들이 맨날 궁금해해요. 조정현님은 왜 가슴이 저렇게 좋은가. 한번 그거를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클라인 덤벨프레스로 진행을 할 건데 의자 세팅 어느 정도로 하시나요? 한 30도 정도? 이것보다는 낫게? 이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렇게 모으는 편은 아닌 게 그럼 중량을 좀 놔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그대로 뻗어서 중량이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도 잡고 있는 정도거든요. 완전 그냥 약간 앞으로 날아야 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앞으로 날아야 한다는 느낌으로. 완전 그냥 여기 옆에서? 네, 완전 옆에서. 완전 옆에서. 그래서 좀 중량을 좀 조심을 하는 편이에요, 덤벨은. 자, 참고로 저희 동갑입니다. 맞아요. 네, 동갑입니다. 저희가 89년생. 네, 제가 이제 첫 시합을 뛸 때 심사를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약간 되게 형 같은 느낌이 있는데 동갑이었더라고요. 제가 볼 땐 더 형 같은데. 무슨 하나, 둘, 셋, 넷. 이거구나. 완전히 일자로 뻗어주는 이 느낌이. 아치보다 동그랗게 말지 마시고 그대로 내려오는. 전환 딱 직각으로. 예. 이 정도? 예. 조금만 천천히 뻗고. 넷, 다섯, 셋. 아이고, 왜 자꾸 숫자를 이상하게 세요? 저 지금 20개째인데 무슨. 잠깐만. 22개를 했는데 갑자기 13개라고 하니까 이게 뭐. 제가 다 담그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제 회원들도. 끝났는데 왜 오른쪽은 왜 30개 하고 왼쪽은 20개 하고. 하나, 둘. 가슴 좋은 이유가 있으시네. 네. 아홉. 와. 이제 가슴에 팽문근이라고 하죠. 이게 근육의 근결. 이게 예술이야.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가슴이에요. 저의 진짜 최대 약점. 근데 가슴이 제가 엄청 약점이에요. 뭔가 젖꼭지가 좀 작은 감이 있긴 한데. 젖꼭지가 좀 많이 작아 제가. 여기 선도 나와요. 심지어 지금 좀 썼어. 섰다고요? 선이 나온다고? 서요. 선이 나온다고? 여기 몬스터짐이면 무슨. 예. 편집해주세요. 편집하지 마세요. 진짜 가슴을 전체적으로 다 발달시키려면 그냥 최고. 이것만 해도. 결국 벤치. 이걸 해서 정말 자기 운동으로 만들어버리면 뭐 인클라인, 디클라인, 플라이는 자동으로. 자동으로. 자동으로 능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가슴을 걸어놓고 계속 움직인다는 느낌만 살리면 뭐 어떤 가슴 운동도 대충 해도 자극이 잘 가실 거예요. 오, 좋다. 하나, 둘, 셋, 넷, 아홉, 스물. 이제 못하겠어요, 운동. 가슴이 너무 좋으니까 옆에서. 좀 넓게 잡으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네. 내려갔을 때 전환이 딱 지면 수직? 네, 수직이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딱. 그리고 완전 팔 옆으로 보내시네요, 그냥? 아래로 안 보내고 잘? 살짝 아래, 아주 살짝 아래 있고 거기서만 계속 찍은 지점만 계속 찍을 수 있도록. 하나, 둘, 조금만 천천히.
더 앞으로, 앞으로 나 앞으로 나라니. 어, 그렇게 해요. 와, 와, 저 보이나요? 저거 지금 가슴? 하나, 둘, 셋, 넷, 셋, 넷. 아, 죽인다. 자, 근데 제가 사실 원래 하던 방법이랑은 좀 달라.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경감만 안정화가 잘 되면 네. 솔직히 꼭 아래로 내리지 않아도 앞으로 나란히 하고 그대로 내려가면 이완이 되는데 네. 사람들이 꼭 아래로 내리려고 하니까 어깨 개입이 더 많이 되는. 이렇게 할 때보다는 좀 상두 개입이 적고 끝점을 더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위로 들면은 등 근육이 너무 발달이 많이 되신 분들은 고개를 뒤로 붙여서 경감 안정화 시키기 어려우니까 고개 살짝 드는데 그게 아니라면 고개를 붙이시는 게 더 경감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첫 시합이 2018년인데 저 제 점수 개판으로 주셨어요. 심사를 보셨는데 20점 만점에 16점인가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2등을 했는데. 아 근데 정말 기억이 0.1%도 안 나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16점을 줬지만 옆에 봉석이형은 14점을 줬다는 거. 우와, 옷도 못 벗어. 옷도 못 벗어. 말 됩니까 이거 몸이 이게? 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몸이? 그래, 뭐 간단히 하체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체를 갑자기 왜 보여준? 와, 아니. 하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하체를 보여주는데 어디까지 바지를 올리는 거야? 잠깐만. 아싸, 가슴 사이즈는 전혀 작지 않은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가슴의 근결대로 케이블이 움직일 수 있게.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와. 약간 디클라인식으로. 디클라인식으로. 아래로 밀어. 네, 아래로. 근데 각도는 다 조정해서. 이렇게. 하나, 예. 네. 좀 더, 요렇게, 더 요한. 어깨 살짝, 예. 네. 어, 이렇게 가슴 텐션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앞으로 나란히만. 팽팽하게. 네. 아래로. 가슴으로 텐션 느끼게. 우와. 네. 조금만 앞으로. 네. 우와. 이완할 때, 네, 어, 좋아요. 어, 가슴. 오, 어, 이거다. 네. 우와. 어, 그거예요. 운동 배우고 돈도 안 내실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게 진짜. 와. 돈 내요? 돈 안 내죠? 이게 약간 서서 하면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예. 그거 고정시키려고 반동 없이 근, 어, 이 근결대로, 근결대로 어깨까지 이렇게 쭉. 하나, 오, 둘, 셋. 아까 이제 조정현님께서 말하신 게 이 각도, 이 가슴이 늘어나는 거. 가슴으로만 받는. 네, 딱 이 각도예요, 이 각도. 너무 앞쪽으로 밀지 않고 딱 그 가슴의 결 그대로. 여기로. 네. 팔꿈치 더 펴고 손목은 살짝 놓으세요. 손목 살짝 이렇게. 네, 놓으면서. 아, 놓을 때 이렇게. 예. 가면서 다시 감아주고. 이완할 때 다시 감아주고. 손목, 손목 감아주고. 손목 놓으면서 쭉. 이렇게. 어, 이렇게. 예. 아. 와. 제가 프로 선수들 촬영을 많이 했잖아요. 몸의 비율, 이런 걸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근육의 그 구성, 이런 게. 아, 넘사벽입니다. 아니, 한번 가슴 운동이 잘 됐나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의자 높이가 이게 맞다. 넷, 다섯, 셋, 넷, 다섯. 하나, 둘, 와, 셋, 넷, 아홉, 열. 이게 이제 딥스를 10개만 하고 끝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슴으로 들었다.
요즘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많아지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질문들 많이 받죠. 분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본인이 발달이 잘 된 부위들은 네.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죠. 발달이 잘 안 됐다는 거는 사이즈가 작고 자기만큼 회복이 빠르다는 거니까 조금 더 자주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몸을 잘 만들고 운동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분할 뭐 3, 4, 5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몸에 맞게. 에이, 자기 몸에 맞게. 어, 가슴으로 잘 받아 내려가네. 보이죠 이게. 어, 최대 이완 쭉. 오. 어, 플라이 할 때처럼 네. 이완 될 때 근육이 갈라지면 최대 이완이 된다는 게 느껴져. 아마 영상에 담겼을 거예요. 제 가슴만 받쳐서 제대로 이완했으면 밀기만 하면 돼요. 여기가 어려운 거지 미는 건 그냥 밀기만 하면 돼서. 네. 여러분들 그 지금 운동할 때 그 각도들, 그 다음에 바벨의 위치, 덤벨의 위치, 플라이할 때 케이블의 위치 이런 거를 한번 돌려감기 해서 다시 보세요. 거기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운동에. 그럼 간단하게 포즈 한번 할까요? 네. 마지막. 저희 이제 운동 마쳤고요. 확실히 이제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아,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단점을 보완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 하고 있는데 어차피 경쟁하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졌을 테니까 그렇죠. 좀 더 많이 좋아지고 싶습니다. 거의 뭐 확정적인 거는 네. 몬스터짐이고 네. 8월 달에 재팬 프로쇼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아마 올림피아 출전을 위한 아마 도전이 계속 되지 않을까. 솔직히 라이벌이라고 딱히 정해놨다기보다는 네. 늘 보면서 운동하는 게 있는데 네. 민수 봉석이 형이나 네. 이렇게 뭐 승우 형님이나 준우 형이나 이렇게 뭐 이용선 선수 그냥 그 선수들을 다 보면서 네. 저 친구는 가능성이 되게 많네. 근데 나보다 나이 어리네. 또 이제 정상에 있는 사람들도 쳐다보고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아래 있는 사람 쳐다보고 하면서 거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수를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보면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딱히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막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작년 프로쇼 전까지는 네. 그냥 놀 먹었습니다. 이제 몬짐 끝나고 야 조정현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야 조정현 좀 이렇게 막 이런 뭐 그런 거 보니까 네. 그런 게 힘입어서 이제 비시즌도 되게 알차게 보냈어요. 그 이후로는 하루도 운동을 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 프로 선수들 보면 네. 시즌 비시즌이 없잖아요. 뭐, 정말 좋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진짜 못났었구나. 제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빠 내년엔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어차피 집에 가서 거울 보면 다시 나오거든요. 다시 나와서 운동하러 가니까 여기서 죽더라도 네. 더 하고 가자. 소연아. 잘 먹고 잘 살자. 이준아. 아빠가 열심히 하고 있다. 너를 보면서 힘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빨리 말을 좀 해서 아빠 이제 운동 갈 때 아빠 힘내세요 딱 요 한마디면은 그 말을 들으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감동까지 챙겨주신 조정현 선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선수분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현 선수와 함께 OT 받으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